갈수록 치열해지는 유튜브 채널 경쟁. 이건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궁리한 결과 대한민국 226개 자치구 중 최초로 버추얼 유튜브 게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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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갑자기 소개 멘트 치르니 당황스럽네. 아무튼 저희 서울시 강서구가 새롭게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그 이름하여 브이로그. 저희 채널은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사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지자체들끼리도 유튜브 경쟁 빡세거든요. 독자니 조회수니 이거 엄청 신경씁니다. 누가 신경쓰냐고요? 모르겠어요. 높으신 분들이지.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혹시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나 살고 있는 시군구 유튜브 구독하고 있다 손? 네, 없죠?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보통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거든요. 아! 유튜브 구독하시는구나! 아... 사실 여기 주무관님이 너무 이제 센스나 편집점 잡는 게 뛰어나셔가지고 저희가 고민이 큽니다. 아마 전국 지자체 다수의 홍보과 직원분들이 지금 이분 때문에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 저도 서울시 유튜브 좋아하거든요. 여튼 문제는 우리 서울시 강서구 채널 독자 수를 또 좀 늘려보자. 이렇게 오더가 내려왔어요. 뭐야? 이거 좀 늘려봐. 독자도 좀 늘려먹어. 아, 저희도 키우고 싶죠. 근데 솔직히 우리 동네 유튜브 많이 보나요? 저만 해도 안 보는데. 아까 XXX이네. 독자도 몇십만 되고 저희 수도 잘 나오더라. 그거 한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그분이 그냥 대단하신 거고 이게 막 하루아침에 따라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 그래서 못해간 거야? 아, 아니 헤어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심의 고심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이 코너! 메타버스, 버추얼 유튜브 같은 단어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최신 트렌드에 발맞춰 저희 강서구 상징하는 캐릭터인 새로미, 이 새로미를 이렇게 샤방한 3D 캐릭터로 인화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때요? 귀엽죠? 귀엽지 않나요? 귀엽지 않나요? 귀엽지 않나요? 아, 무리하게 텐션 올리려니까 너무 힘들다. 아,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컨셉이요? 처음엔 뭐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많이 하는 거, 뭐 공무원 브이로그도 하고 지역 탐방도 하고 아니면 뭐 동네 먹방도 하고 이것저것 할라 했는데 이 방송은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쉽게 먹는데? 그냥 아무 말 대잔치는 아니고 강서구와 관련된 거면 아무거나! 강서구!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누가잖아요! 아, 일단 저희는 서울시 강서구긴 해요. 저희 예전에 언론에 가끔씩 저희 구정활동이 부산시 강서구로 종종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부산시 강서구인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 기회에 한번 같이 홍보해드렸습니다. 부산시 강서구 화이팅! 네, 저희는 서울시 강서구고요. 김포공항 아시죠? 네, 그 김포공항 서울시 강서구에 있습니다. 어? 김포공항인데 왜 김포시가 아닌 거죠? 네, 그건 저도 몰라요. 아마 무언가 우리가 잘 모르는 행정 절차가 있었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행정자치과 직원분께 한번 여쭤보고 답변 드릴게요. 여튼 김포공항 있다! 고로 여행 가기 좋다! 제주도 여행 갈 때 편하다는 거, 혹은 부산이나 여수 등 서울에서 전국 각지에 여행 가기 좋다! 심지어 해외여행 갈 때 인천공항이랑도 공항철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깝다! 아니, 나 서울시 강서구 유튜버인데 왜 전국 각지 홍보를 지금... 그거 좋다, 그거! 강서구 출신 유명인! 누가 있을까? 아! 이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e스포츠 종목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활약을 선보인 살아있는 전설! 월드스타 세이커! 저희 서울시 강서구 출신이고요. 저희 강서구에서 고등학교도 나왔어요! 그 고등학교 어디냐? 마포구예요! 마포구! 마포구... 강서구인데... 마포구... 그리고 또 누가 있지? 유튜브에서 좀 핫하신 분 있는데? 아, 이분! 이분! 일본분인데 한국어 되게 잘하시잖아. 이 부장님 학창생활 한국에서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검색 좀 해볼까? 오! 강서구 나오셨네! 강서구는 어디 동에 있지?
양천구네? 아, 네. 양천구였습니다. 여러분, 강서구는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네요. 마포구는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고, 강서구는 양천구. 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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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네. 아, 이거 바튜브 왜 이렇게 생김새가 허접하냐고요? 아, 여러분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같은 거 집행할 때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궁조리에 인거해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 지망하시는 공시생 여러분들 다들 참고하세요. 예산 집행 관련 서류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기 주무관이 돈 안 드는 무료 기본 툴로 무료 샘플 가지고 그냥 뚝딱뚝딱해서 만든 겁니다. 공무원들이 일에 힘들게 일합니다. 모르죠? 여기 주무관이 3D 실력이 늘어나서 매화 거듭할 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될지도? 아무튼 계속 기대해주세요! 사실 급하게 1화 뽑았느라 다음 화에서 뭐 다룰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 못해봤는데 그래도 아마 지금처럼 강서구에 관련된 다양하고 잡다한 이야기들을 푸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지금 저희 브이록스 콘텐츠에 대한 질문사항이나 듣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차차히 살펴보고 최대한 반영해드릴게요. 근데 국민신문고로는 보내지 마세요. 아니 뭐 그것도 보통 창구는 맞는데 그건 저희가 답변해드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튼간에 이 채널은 저와 강서구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유튜브 시청자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방송을 지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아이디어 있으면 막 열심히 댓글로 막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아 저 이거 계속 안 잘리고 계속 하려면 이거 구독자 수 계속 조금은 늘어나야 되거든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서구민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부디 다음화에서 무사하게 만나요. 안녕.